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5혁신가 4고물상 덱인데요. AD템으로 많이 빌드업 되면서 AP템이 조금 정도 있을 때 진행해주시면 좋은 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혁신가 빌드업 중에 이렐리아와 징크스가 팔렘 리롤 때잘 뜬다. 그럴 때 가셔도 좋은 덱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빌드업은 역시나 혁신가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즈리얼한테 AD 물리템 위주, 임핍, 구인수, 라위, 뭐 거학, 휘바라기 요런 AD 딜템들을 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에코한테는 역시나 모렐로, 얼심 요런 거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탱템은 신지드한테 빌드업 해 주시면 되겠죠. 5혁신가가 빨리 나오면 5혁신가를 빌드업 해 주는 게 좋지만 세라핀이 좀 나중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반 단계인 7렙 구간에서는 4고물상을 섞어도 되고요. 혹시나 세라핀이 떠준다면 5혁신가 진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2고물상을 내려주고 다른 거잘 뜨는 거 2성짜리 잘 넣어 주시면 됩니다. 템은 나오는 딜템들 그냥 계속 주면서 진행해 주면 되기 때문에 피 관리가 자연적으로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7렙 리롤보다는 8렙 리롤이 좋습니다. 8렙 리롤을 해야 징크스랑 이렐리아가 조금 더잘 뜨면서 진행되겠죠. 자, 그래서 8렙을 오셨다면 리롤 돌리면서 제이스, 징크스, 이렐리아 요런 거잘 찾아주시면 되고 혹시나 혁신가의 심장이나 상징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르를 빼고 신지들을 넣어서 7혁신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규계 자리는 배치적으로 크게 제한이 없는 징크스를 받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징크스 위쪽에는 조금 더 징크스가 빨리 패시브를 터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렐리아를 같이 놔주면서 빨리 앞라인을 녹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통 제이스 찾고, 뭐, 이렐리아 2성 찾고, 징크스 2성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징크스 한 마리에 템을 적당히 주셨다면, 9렙을 충분히 가실 만한 덱 파워가 나올 건데, 그때는 9렙을 와서 실코 정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덱에서 앞라인이 그렇게 든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코를 넣어주면서 앞라인을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혁신가의 상징이나 심장이 있다면 나르를 빼고 신지들을 넣어서 7혁신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흑막은 웬만하면 징크스랑 에코 받게 해주시면 배치적으로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덱의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은 3, 4교계를 섞지 않는 덱이기 때문에 딜러인 이렐리아와 징크스한테 피바라기 정도 있으면 좋더라고요. 대신 무조건 줘라 그런 템은 아니지만 그냥 빌드업 하면서 피바라기가 나오면 주는 거고 안 나오면 뭐 다른 거 주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렐리아보다는 나중에는 징크스 캐리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징크스의 딜템을 잘 설계해 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구인수에 피바라기 이두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막템을 거학이나 최후의 속삭임 정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통 4고물상을 쓰기 때문에 얘네 템을 두 개씩만 만들고 나머지 하나를 대검이나 곡궁이나 장갑 이셋 중에 하나를 그냥 넣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4고물상은 3명한테 단일템 하나씩 완제템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에코한테 주면서 뭐 연운이나 지팡이 요런 거 위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템을 지금 제가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냥 진짜 어떤 AD템이라도 괜찮으니까 AD템 아무거나 두 개에 대검, 곡궁, 장갑, 이세개중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고물상 덱을 할때 무조건 좋은 응급처치 키트와 이중공중 보급인데요. 응급처치 키트는 고물상의 보호막에도 저 증강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물상을 쓸 때, 그리고 막 체력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때는 응급처치 키트를 골라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중 공중 보급이 있을 때는 징크스랑 이렐리아한테 완제템 하나씩만 있고 단일템 하나씩만 넣어주면 풀템 3개씩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고 나머지 애들 템을 좀 챙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혁신가를 쓰고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혁신가의 심장, 자가 복구 이두 개가 좋은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혁신가의 심장, 뭐 상징 요런 게 있다면 그냥 무조건 7혁신가 나르 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덱 정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뒤에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 그리고 후반 운영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운전자. 일단 혁신가 세트가 떴으니까 혁신가 살짝 노려주면서 진행. 자, 아이템, 복궁, 마법공학 방출, 한행의 전율, 루덴 메아리. 한행의 전율로 갈게요.
자, 좋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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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성 3개다? 절대 안 집니다. 이기면서 갈게요. 이즈리얼 곡궁까지 넣어. 초반은 진짜 이성장만 많으면은 잘 이겨주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5연승 이상 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연승. 오케이, 잘 이겼고. 자, 사줄만한 거. 당장에 5렙 때 넣을만한 거는 혁신가긴 하거든요. 혁신가. 만약에 혁신가가 안 뜬다면 뭐 요런 것들. 그렇지, 지면 안 되죠.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진리언 터준 거 좋구요. 레벨업 누르고. 어차피 혁신가 넣을 거거든요? 그냥? 지금 넣읍시다. 확실하게 이겨. 불치 없으니까 가둘게요. 여기도 지금, 템이 좀 어울리는 이성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름 센 건데, 제가 지금 너무 셉니다. 운전자 먹을게요. 뒤집기 아직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룰로 팔고 요거 위치만 살짝 확인. 어? 여기네? 일단 용발이 나오니까 AP 조합이 많은지 살짝 볼게요. AD... AP? AD? AP? AP 줘도 될 법한데요? 주죠 그냥? 일단 이즈리얼 하나 사보고, 지면 두 개 팔고 이자 보고, 이기면 카사린 하나 팔고 이자 보죠. 아, 왜 이렇게 세 여긴.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카사린. 아, 카사린이래. 스웨인 너무 세다. 하필 4연승하고 1연패 하니까 기분이 더 안 좋네요. 어, 에코다. 에코. 자, 장갑. 자, 좋은 거, 레오나. 자, 더 좋은 거. 릴리언은 못 팔지. 일단, 라위 하나 만들고, 벨트 하나 넣어놓도록 할게요. 요거는, 모렐로를 노려줄 겁니다. 자, 일단 좋아요. 잘 이겨주면 진짜 좋은데, 연승 깨져가지고, 우리에서 연승을 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사교계 하나 사. 아까 사교계 자리가 좋았죠? 자, 레벨업 두 번 눌러주고, 지금은 요걸 올려주는 게 시너지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구요. 근데 요렇게 하면 이사교계까지 되네. 이사교로 가죠. 자, 이길만 해요. 사냥의 전율이라서 이겨줄만 하거든요. 나이스, 이겼다. 나르도 세고, 돌덩이. 잡아주면 끝. 파란색 배터리 자가복구, 나이프의 날. 요건 지금 혁신가 빌드업이기 때문에 자가복구를 안 고를 이유가 없죠. 자, 자가복구. 어, 뭐야, 질리언이 뜨네. 일단 자가복구가 있을 때는 이 기계 풍뎅이나 기계 곰이나 기계 용을 다 앞에 놔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타격대를 내리고 혁신가 쪽을 넣어서 이 친구 체력을 올려줄게요. 혁신가를 넣어주면 얘네 체력이랑 공격력이 계속 오릅니다. 1069에서 1307. 자, 자가복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먼저 맞아주고 탱커 역할 해주고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 또 맞아주고 탱커 역할 해주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 반복해주면은 괜찮죠. 어때요? 너무 좋아. 아, 이겨줄 수 있지. 이게 바로 자가복구. 요거는 갑바나 벨트. 벨트 하나 있으니까 갑바로 가죠. 왜냐면 요건 모렐로 만들 확률이 높으니까 갓바로 약간 덤불조끼, 용발 요런 느낌. 뭐지 이건? 좋아요. 자, 자르반 안 쓸 확률 높으니까 팔고, 지면 이즈리얼 팔고, 이기면 그냥 가고, 나중에 이 라위를 옮겨주면서 다시 요렇게 올려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즈리얼 한 마리 정도는 사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지드도 나온다면 뭐 한 마리씩 사갈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상대도 역시나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 그냥 혁신과 빌드업일 때 자가복구 떠주면은 웬만하면 연승 달립니다.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 또 1등 만나서 연승 깨지겠죠? 아까도 똑같이. 자, 일단 여기서 살만한 거는 없죠. 시너지 어울리는 게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나마 강화술사. 아, 그만 돌리세요. 뽑지 마, 제발. 일단 뽑지 마. 일단 오른쪽으로 옮길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걸로 스턴을 한번 주고, 얘가 마크해야 돼. 봐봐요, 옮겼죠? 일단 배치적으로는 살짝 도움 되게 했다는 거. 제발. 자, 질리언 스턴 맞았고요. 자, 질리언 스턴 한 번만 더. 이길 것 같은데 이건? 이겼지? 이겼다. 졌나? 이겼지? 이겼다. 나이스. 와. 배치해서 이긴 겁니다. 이거 배치 안 했으면 진짜 졌어. 음전자가 또 나오네요. 대검, 연운, 벨트. 와, 세라핀 끝났다. 삼사교계 완성. 곰탱이 완성. 이거 어차피 혁신과 조합 계속 쓸 거니까 쪼진 세라핀? 나패드. 아, 이거 음전자도 재조합하고 싶은데. 차라리 음전자를 재조합? 벨트는 나중에 제이스 이성 안 될 때 워머그라도 줄수 있거든요. 일단 레벨업 두 번. 르레이븐. 자, 레벨업 두번 누르고 일단 마무리 할까 생각해봤는데 레벨업까지만 하고 리롤 좀만. 마지막. 이거 올리는 거 맞았나? 강화 올릴걸. 근데 못 잡는다. 큰일 났다. 곰탱아 나와. 소환. 그렇지. 버텨주고. 죽어주면 끝. 드레이븐보단 이렐리아 쓸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긴 해요. 강화는 그냥 갖다 버리고. 졌으니까 이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기려고 레벨업 했는데 레벨업 하자마자 져버렸네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약한 건 아니에요. 방금 만나신 분이 센 겁니다. 이거 세라핀을 먹고 요걸 재조합 돌립시다. 이거 용발 있으니까 요렇게 재조합 가자. 지팡인 좋아. 구원 좋다. 모렐로 지금 얘 줄게요. 갑바도 넣어놔. 자, 자가복구 곰탱이. 근데 자가복구는 진짜 7혁신가까지 해야 더 좋거든요. 제발 혁신가 아니면 특성의 고서 제발. 아, 많이 아쉬운데. 고물고물. 아, 리롤 좀 돌려볼까요? 어차피 돌릴 거니까. 징크스 떠주면 대박. 깜캔치.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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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근데 자꾸 이상한 게 리롤 돌릴 때마다 왜 자꾸 지는 거죠? 제이스 이성에 드레이븐 이성이면 질만하긴 한데 자꾸 리롤 돌릴 때마다 지니까 좀 그렇네요. 자, 이 어템들은 웬만하면 다 고물상 재료들입니다. 일단 찍어. 일단 세라핀 2성까지는 되면 좋겠고. 에코 3성이 되겠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이거 일단 모렐로는 세라핀 옮겨주죠. 세라핀의 스킬을 자주 쓰는데. 오케이. 뭐라도 뜨겠죠. 이렐리아 2성이 되거나 세라핀 2성이 되거나 징크스가 뜨거나 뭐라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 3성은 포기해버리고 일단 찍어. 모렐로 옮겨주고. 자, 징크스가 뜨거나 세라핀 2성이 되거나 이렐리아 2성이 되거나. 직스는 안 쓸게요.
뭐라도 진짜 주면 안 될까? 아니, 어떻게, 뭐가 안 나오죠? 이거 3사교 내릴게요. 육구몰로 가자. 이거 세라핀을 2사교계 자리에 놓겠습니다. 그게 확실히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세라핀 이상이 붙어야 돼요. 왜안 나오는 거죠? 세라핀. 와우, 드디어. 징크스. 지금 뺄수 있는 고물상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그럼 넌데? 잘 가라. 징크스한테 템을 줍시다. 벨트라도. 이제 이렐리아 2성까지만 찾으면 돼요. 이렐리아 2성까지. 자, 이번 상대 오비전 3강화술사 3료들. 고물상 실드로 스웨인 딜을 버티면 돼요. 일단 모렐로 묻힌 것 같고. 묻힌 거 안 묻었나? 아무튼. 자, 징크스. 해줘야죠. 일단 스웨인 빼고 다 잡긴 했습니다. 자, 던져서 CC기 주고, 모레로도 한번또 묻혀주고, 이겼다. 괜찮죠, 지금? 그래도 인피라위 일을 만드는 게 좋긴 하겠죠? 이성작 확률이 높으니까. 인피 먹겠습니다. 그래도 고물상인데, 이렐리아 키워줘야죠. 이렐리아 누가 쓰나요, 설마? 아무도 안쓸것 같은데. 야, 아무도 안 쓰는데, 안 떠준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야지. 이렐리아 2성까지만 빠르게 찾고, 불에 가는 걸로 할게요. 이렐리아, 어? 혹시, 징크스? 진정한 탐험가는 혹시, 징크스? 가슴속에 불빛만을 따르는 법. 오케이, 이렐리아. 요거 뭐 팔고 살게 없으니까, 이대로 한번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삼면미보, 아, 베이스 2성에 드레이븐 2성 VIP. 그냥 잘 뽑으신 분이죠. 이렐리아 뭐해, 우리 이렐리아? 우리 이렐리아 뭐해? 우리 이렐리아. 어우. 자, 근데 제가 사코 2성작들이 좀 되게 늦게 됐잖아요. 그래도 2등입니다. 피 관리를 잘 해놓으면 좀 후반에 운이 없어서 안 뜨더라도 순방이 될 확률이 높단 소리죠. 자, 이번 상대 5강화술사 3범죄 조직. 이렐리아가 캐리해줘야죠. 힐러 도망쳐 맞지마. 육고물상 실드로 버텨주면서 인피라우인데 왜 이거 하나 못 잡아? 이렐리아야? 이건 좀. 자, 징크스 떨어졌고 치감 주면서 세라핀 스킬 날려주고 아이가 피읍. 더 잘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앵플. 이건 구렛 못 가니까, 어? 구렛 못 가니까 리롤 돌려서 징크스 2성 찾아야지 했는데 나와줬으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고. 라바도는 그래도 세라핀을 줄게요. 템두개 있으니까. 자, 이번 상대 오비전, 잠깐만요. 스웨이나, 너왜 징크스를 때려? 하지만 고물상 실드 한번 버티고 날아가서 프리딜 넣어주면 끝. 이겼다. 자, 스웨인 귀엽죠? 일단 징크스랑 이렐리아를 같은 열에 놓으면서 좀 징크스 패시브를 잘 터트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상대방 조합은 오드렌변이 사비전, 오드렌변이 만화 감소입니다. 자, 징크스 내려 꽂아. 스킬 그렇지. 일단 2등까지는 확보 완료. 자, 마지막 상대. 자, 이렐리아 징크스 해줘. 난 너네 믿어. 너네 둘 믿어 나는. 그래서 징크스 떨어지고. 자, 어쩔 수 없이 8레벨에 진짜 빠르게 잘 뽑으신 분들은 이기기가 좀 힘듭니다. 요런 식으로 뜨는 대로 빌드업 해가지고 순방만 노려주면 깔끔.